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을 좋아하는 빵이네 TV입니다. 아, 오늘도 이 빵이네 모자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아,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 촬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작은 아들이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아, 멋쟁이. 인사도 잘해요. Too young to talk about forever. Talk about the weather. 아, 오늘은 10월달에 이어서 11월달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과 여행에 대한 따끈따끈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혹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 외에 구독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시는 곳을 제가 직접 다녀와보고 후기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10월처럼 야외 활동을 하기 좋거나 12월처럼 완전 겨울다운 여행지를 가기에도 좀 모호해서 이 여행업계에서도 여행 비수기로 꼽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역 축제랑 겸해서 갈 수 있는 알짜배기 세 곳을 뽑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청남대 국화축제입니다.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 진행하는 축제고요.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시는 길은 청남대 1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이면 청남대길 646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청남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는데요. 2003년 4월 18일 일반인에게 개방되었답니다.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중부권의 별장이 필요성이 논의되었고요. 주변 경관과 지리적 요건이 잘 맞는 현재의 위치에 198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 휴가나 명절 휴가를 비롯해서 연 4회에서 8회씩 이곳 청남대를 이용하였습니다. 청남대는 올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지 16주년이 되었는데요. 청주에 가볼 만한 곳으로 각광을 받아서 현재까지 관람객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인데요. 이곳 청남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3회나 선정되어서 전 국민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2019년 청남대 국화축제에는 청남대에서 자체 생산하고 재배한 국화류와 국화작품, 조형물 등이 전시되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기획전, 국화 조형물, 야생화 풍경, 소떼, 현대 서각 등의 많은 작품이 전시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남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청남대에 승용차로 입장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예약을 하신 분은 바로 청남대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당일 예약하고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예약 없이 승용차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매표를 하시는 분들은 청남대 매표소에서 매표하신 후에 시내버스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됩니다. 축제 기간에 버스 운행은 평일 15분 간격이고요. 주말에는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1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드릴 두 번째, 서울에서 개최되는 축제인데요. 제가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울을 추천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곳은 바로 서울 비초롱 축제입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11번째로 열리는 축제고요. 지난 10년간 누적 관람객이 2,300만 명을 넘은 상당히 유명한 축제입니다. 일정은 2019년 10월 1일 금요일부터 2017년 11월 17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청계광장에서 수표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열리게 됩니다. 서울 비초롱 축제는 크게 4개의 테마로 나눠서 열리게 되는데요. 1구간은 청계광장에서 열리게 되고요. 당신의 동화 서울이라는 테마고요. 2구간은 청계분수에서 광통교까지이고요. 서울 동화를 만나다 라는 테마입니다. 3구간은 광통교에서 장통교까지이고요. 서울 옛 시간을 이야기하다 라는 테마고요. 4구간은 장통교에서 수표교까지 열리게 되고요. 함께 꿈꾸는 동화 서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프로그램으로 소망등 띄우기, 종이동화, 서울등 만들기 행사도 진행하니까 가족분들이나 친구, 연인 분들이 같이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11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 드릴 곳은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열리는 파주 장단권 축제입니다. 파주 장단권 축제도 올해 23번째로 열리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축제인데요. 축제 기간은 201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만 열리게 됩니다.
웰빙 명품 파주 장단콩이라는 주제로 DMG 청정 환경에서 자란 질 좋은 파주 장단콩 하고요. 파주 농 특산물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그리고 놀거리, 먹거리 가득한 축제인데요. 장소는 파주 임진각 광장입니다. 축제는 장단콘 요리 경연대회, 그리고 장단콘 장담그기, 전통 줄타기, 전통 맷돌 체험, 버블쇼, 인형극, 전통 홀렛 머그컵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게 됩니다. 축제가 열리는 임진각에는 평화누리 공원하고요. 평화랜드도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각 주변의 맛집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면 장단콘 두부집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임진각에서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아는 분들만 다니는 정말 맛집입니다. 장단 콩두부집의 콩국수는 정말 명품이고요. 두부 요리도 정말 맛있어요. 장단 콩두부집에 대한 리뷰는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각에서 대략 15분 정도 나가게 되면 문산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유니짜장 맛집 은하장이라는 곳도 있고 부대찌개 맛집 정미식당도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에 가볼 만한 곳 세 곳을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가는 11월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빵이네 TV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캠이네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아이 멀쩡이. 예, 고맙습니다.